안녕하십니까? 이 그림은 제가 색연필로 한지에다 그려 넣은 것을 지금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림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은 UFO 기지에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 UFO 기지의 모습은 제가 10여 년 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UFO 기지의 모습을 예전에 그려 놓았던 것을 제가 이렇게 놓고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 UFO 기지의 모습은 지붕은 이렇게 둥근 지붕에 돔 형식의 모양을 띠고 있었고요. 그리고 UFO 기지의 전체의 색깔은 황금색, 아무 색깔도 섞여 있지 않은 완전 황금색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UFO 기지 하단 부위는 바닥에는 잔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UFO 기지의 위치는 꿈속에서 보았던 UFO 기지의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석공릉, 그러니까 동면 석공리 53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공리 53번지 뒷뜰이라는 조그마한 마을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마을의 이런 기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UFO 기지의 모습을 제가 예전에 그려 넣었던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뜰이라는 마을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UFO 기지 모습은 석공, 그러니까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공리 53번지까지는 알았는데, 그 석공리에서 보면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석공리 주유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찾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UFO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리게 된 이유는요, 제가 4, 5년 전에 이것도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 3가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린 것인데요. 색깔은 UFO 색깔은 완전 은색이었습니다. 엄청 아름다우면서 아름답게 빛나고 찬란하게 느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 엄청 많은 UFO가 하늘에 떠와서 종로 3가 하늘에 일렬 종괴로 줄을 맞춰서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UFO는 필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통째로 윙윙 하면서 통째로 돌아가고 있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소리도 크기도 크지만 통째로 돌아가는 소리가 더 특이한 그런 소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귓가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일렬 종대로 하늘에 떠 있으면서 맨 앞줄 왼쪽 끝에 대장이라는 그런 UFO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끌고 UFO를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의 UFO라는 것을 제가 직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전에 그려 넣었던 것을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지에다 그린 색연필로 그린 여인의 그림을 같이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놓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에는 국산과 외국산이 있는데요. 수입산이 있는데요. 그 종류와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맨들맨들한 것도 있고 약간 거칠한 것도 있는데요. 그 종류마다 색연필로 그렸을 때 느낌이 틀립니다. 어느 것은 우아한 면이 더잘 나타나는 그런 한지도 있는 반면에 약간 맨들맨들한 것은 제가 그릴 때 별로 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좋은 한지라고 느끼는 것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을 때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종류의 한지가 좋다는 것도 제가 요즘 최 근래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 번 그리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그림은 남들이 보았을 때좀 촌스럽고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취미로 그냥 취미로 이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그냥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듭이고요. 이것은 한지와 대나무로 만든 그런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집 주변에 있는 것을 꺾어다가 유리병에 꽂아서 이렇게 같이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